오늘은요, 이 친환경 풍력 발전과 함께하는 예술 이야기 아델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시크릿 가든 하면은 뭐 거품키스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? 또 뭘 하시려고 시작부터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지. 아우, 제가 참겠습니다. 엉주님께서 또 시크릿 가든을 골라주셨다고 하는데, 해상풍력발전소가 나오기 때문이죠. 풍력발전소가 어디서 나왔죠? 일단 드라마를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 줄거리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 시크릿 가든은 가난하지만 스턴트맨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과 백화점 사장이지만 싸가지가 없는 한 남성의 영혼이 뒤바뀌며 그 둘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. 매력이 가득한 캐릭터 해석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. 오늘의 장면은 드라마 5화 중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자전거 경주 장면입니다. 그럼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뒤처진 하지원이 마음에 쓰이는 현빈의 모습이 보이죠? 여기서 현빈과 하지원은 길을 잃게 되어 찾아간 숲속 식당에서 의문의 술을 받게 되는데요. 그 술을 마시자 서로의 영혼이 바뀌면서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. 영상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. 그 하지원이 현빈의 백화점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제주도 가잖아요. 그 장면에서 풍력발전소가 있었군요. 아, 역시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. 풍력발전기가 가득 펼쳐지는 이 해안도로 모습은요, 그야말로 아, 여기 제주도구나 싶은 바로 딱 그곳이죠. 아, 그래요? 이게 제주도였군요. 해안도로 이게 어디죠? 그냥 사진만 찍어도 그림처럼 보일 것 같은 너무 멋있는 곳인데.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바로 이곳은요, 신창 풍차 해안도로입니다. 사실 제주도에 있는 해상풍력발전소는 이곳뿐만이 아닌데요. 그 이유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네, 뭐 제주도 하면 바람이잖아요. 섬나도로 유명한데, 그 중에 하나가 바람. 아무래도 섬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지 않겠어요? 아, 역시 또 바람의 여신, 풍력의 여신, 풍력발전의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회장님의 말씀 역시. 예. 저는 이 얘기들 듣다 보니까 그 렘브란트란 예술가의 풍차라는 작품이 좀 떠오르는데요. 저희 2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풍차가 사실 풍력발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. 풍력발전소가 제주도의 핵심 에너지원이었다면, 이 렘브란트라는 예술가에게 있어서 이 풍차가 또 예술 소재 하나의 원천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흔히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.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살던 동네에 풍차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분도 네덜란드 출신이다 보니까 그 풍차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 빛이나 이런 그림자의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 독특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. 풍차가 화가를 키웠네요. 풍차가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의 뭐 뮤즈 혹은 정체성이었겠네요. 네덜란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이 풍차이기도 하잖아요. 사실 17세기에는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풍차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풍력 발전은 당시 주요 에너지 생산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17세기 유럽의 풍차가 그러했던 것처럼 풍력 발전이 시대의 대표적인 에너지로 인류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? 오늘은요, 제주도의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는데요. 옹준님, 찬영님, 오늘 해상풍력발전 이야기 어떠셨는지? 사실 풍력이란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전 예술 속에 숨어있는 풍력도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런 풍력발전기 보면서 가끔 드라이브 나갈 때 뭐 대관령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. 어마어마한 그 자태에 한 번씩 감탄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곳에서 많은 혜택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, 또 오늘 이 아띠에르 자리를 통해서 풍력발전의 현재와 미래까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. 사실 오늘이 아띠에르 시즌 마지막입니다. 네? 마지막이라고요? 이거 정규 편성 아니었나요? 담당자님 이거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. 뭔가 좀 고정 취업이 된 줄 알았는데. 네, 아니었네요. 나중 스케줄 다 밀어놨는데. 여러분께 즐거움과 또 유익한 정보를 드렸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의 논의는 끝나지만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로서 풍력발전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